예, 오늘은 기질 설교 두 번째입니다. 우울질 여성의 매력과 한계, 우울질 여성의 매력과 한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에 걸쳐서 특강 형식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특강 형식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질을 왜 살핍니까? 그 쓸데없는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 기질의 차이인데 그걸 모르고 괜히 오해하고 나쁜 사람이다 뭐 이럴 수 있느냐? 그런 오해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질이 그렇기 때문이다라고 이해하면은 오해가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자기가 왜 나는 지금같이 행동을 하는가? 자기가 미운 사람 있죠. 내가 미워요. 그죠? 내가 미운데 잘 알고 보면은 기질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질은 잘 변화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죄의식 가질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기질이니까 이렇게 다듬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적은 이겁니다. 어떤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목적입니다. 이해를 많이 하면 좋은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기질, 나쁜 기질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 너는 우울질이야 그래도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내가 왜 우울질이에요? 막 그러는데 우울증이 아니고 우울질이라니까요. 그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우울증이면 그 약간 병적인 거지만 우울질은 기질이거든요. 기질. 그게 나쁜 겁니까? 우울질 중에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우울질은 천재형이 많다니까요. 너 천재다 그러면 싫어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대개 그 천재들이 이거 우울질에서 많이 나옵니다. 용의주도 하고 어떤 그 계획적인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우울질이 많습니다. 그게 왜 나쁜 거예요? 잘 아름다움을 가꾸면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울질 여성들 특징이 있습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다 좋아요. 좋은 것만 얘기할게요. 첫째, 깔끔합니다. 아, 깔끔한 여자가 좋지 그 지저분한 여자가 좋습니까? 우울질 여성은 깔끔해요. 그죠? 다혈질 여성은요 머리도 안 감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안 말리고 나와요. 그래서 뭐 특별 새벽 기도회 같은 때 안수기도 하면 머리에서 쉰 냄새가 납니다. 또 보면 다 그 다혈질에 다혈질. 아, 제가 손에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그냥 만지기도 싫어요. 그런데 우울질은요, 자다 깬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되게 우울질들이요, 수련회 같은 데 가나 뭐 성교 같은 데 가도 남들보다 한 시간 먼저 깨가지고 제일 먼저 머리 감는 애들 다 우울질이에요. 그죠? 그리고 남들 앞에서 다 말린 모습으로 나옵니다. 절대로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리정돈 정말 잘합니다. 모든 것에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보면요, 그 옷도 이렇게 대충 쌓아둔 여자들 다 다혈질이에요. 우울질은 수납 박스가 있습니다. 박스. 그죠? 딱 해서 이건 속옷 박스. 이건 여름용 박스. 뭐 가을용 박스. 주로 박스를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거기다가 조미료와 양념에다가 이렇게 번호 붙여놓은 사람 있죠. 그죠? 알파벳 순으로 붙여놓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간장도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이제 농도에 따라서. 다 다르고, 그 다음에 먹을 때도 다 틀려요. 이 고기 찍어 먹는 간장과, 뭐, 그 다음에 그, 뭐라 그러죠? 사시미 찍어 먹는 간장과 다 틀려요, 그런 게. 그 다혈질은요, 간장이면 됐지. 하나 딱 갖다 주고 아무거나 찍어 먹게 만든다고요. 무슨 잡탕밥까지 거기다 찍어 먹게 만들고. 그 다음에 정리정돈 잘하는 것을 굉장히 기쁨으로 여깁니다. 다혈질은 안 그래요. 정신이 없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카이오스예요. 혼돈 그 자체예요. 본인도 혼돈이고, 보는 사람도 혼돈입니다. 근데 다, 이 우울질 얼마나 좋습니까? 정리정돈 잘하고, 특별히 여성으로서의 우울질이라고 그러면 정말 좋은 거죠. 집안 정돈 잘 돼 있고. 그래서 대부분 그 아들이 그 우울질 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요. 좀 답답함을 느낍니다. 너무 이렇게 정리정돈 하니까. 답답함을 느껴서 대부분 우울질의 어머니 밑에서 자랐던 아들들은요. 이런, 다혈질적인 여자를 참 좋아합니다. 자유를 느끼거든요. 와, 세상에 이런 세계가 있구나. 근데 막상 결혼해 보면은 다시 이게 사는 거야. 그러면서. 후회하죠, 후회해. 인간으로 살다가 돼지 우리 생활 하려니 그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다시 옛날이 좋다, 그러고, 그 자꾸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자꾸만 그 어머니 찾아가는 남자들 있죠. 그 이유가 그렇습니다. 거의 우울질 어머니, 그 다음에 다혈질 아내. 그럴 때 도저히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다운 대접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 그러고 자꾸 집에 찾아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알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울질 여성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메모 잘 합니다, 메모. 그래서 그 시스템 다이어리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열심히 적고 포스트잇 갖다 붙이고 하는 사람들 다 그 우울질입니다. 그 이메일 한번 보내놓으면요. 10년이 지나도 안 지워요. 그 다음에 나중에 다 모아가지고 그래서 기절하게 만듭니다. 이걸 안 보여주고 다 나누냐. 다혈질 어떤지 아십니까? 아무데나 메모해. 주보 찢어서 메모하고. 손바닥에다가 뭐 메모하는 여자들 있죠. 다 다혈질이에요. 정신이 없습니다. 꼭 미친 여자 같습니다. 근데 우울질은 뭐 정확합니다. 그죠? 메모하고 뭐 정확해요. 일기 쓰고. 얼마나 좋아요. 그 나쁩니까? 좋죠. 거기다가 항상 다름질합니다. 다름질. 그 우울질은요. 돈도 다름질합니다. 돈도. 지폐 다름질해가지고 빳빳하게 쓰고요.
또 헌금 드릴 때 이렇게 깨끗한 지폐 골라오거나 이렇게 헌금 이렇게 드릴 돈 다림질하는 애들 보면 되게 우울질이에요. 속옷도 다림질합니다. 속옷을 다림질해서 뭐 하려고 그러는지. 속옷도 다림질하고요. 애 낳고 난 다음에 기저귀도 다림질합니다. 기저귀도. 자기 만족이에요. 뭐 이렇게 다리지 않으면 안 돼요. 각이 딱딱 져야 되고. 그리고 그런 게 이제 우울질입니다. 그러니까 우울질 많으면은 세탁소가 안 되죠. 아주 잘합니다. 그 도대체 뭘 사면 망가지는 예가 없어요. 여자들은 주로 매뉴얼을 싫어합니다. 매뉴얼을 잘 안 읽어봐요. 전자제품 사가지고 매뉴얼 읽는 여자가 없어요. 그죠? 되게 간단간단하게 하는데, 읽는 여자들 보면 되게 우울질입니다. 우울질이고, 휴대폰 한번 사면 5년 써요. 깨끗합니다. 그래도 흠집 별로 없어요. 다혈질은 그 휴대폰 한번 보자 그러면 알아요. 껍질 다 벗겨주고 액정 깨져 있는 여자들. 껍질 벗겨주고 액정 깨져 있는 여자들은 볼 것도 없어요. 그 다혈질이에요. 그죠? 다혈질이고, 그건 뭐, 자기 인생도 그렇게 삽니다. 다 깨진 인생이에요. 그죠? 봐봐요. 다혈질은 맨날 이렇게 반한 끼 있고, 맨날 이렇다니까요. 하여튼 지적을 받아들일지 모르게 다혈질입니다. 우울질은 속으로 사귀고 반성하고, 변화되고, 벌써 이런 여자들은 어떻게 살아요? 그죠? 우울질하고 살아야 돼요. 우울질하고. 우울질이 좋은 여자들입니다. 그리고 새롭고 혁신적인 방법보다는 과거에 효과 있었던 일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사려 깊어요. 생일, 뭐 특별한 날 그때 절대 잊지 않고 카드 보내옵니다. 대개 보면 이렇게 카드 보내오는 사람들 보면은 그 우울질들이에요. 제가 이번에 추석 때 미국에 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메일이라도 카드를 보냈던 사람들 다 보니까 80%가 우울질이에요. 그죠? 다혈질도 그런 거 모릅니다. 뭐 추석이었나요? 뭐 갔었나요? 뭐 이러고 지 먹기 바쁘고 맨날 이렇습니다. 그리고 우울질하고 사귀면 선물 많이 받습니다. 선물. 우울질하고 사귀면 뭘 많이 줘요. 맨날 무슨 뭐 심심하면 학도 접어주고요. 뭐 도움은 안 되지만 하여튼 자꾸만 접어줍니다. 뭐 카드를 써도 뭐 이렇게 한 10장 정도 쓰고 편지를 써도 막 20장씩 쓰고 뭐 주로 이렇게 책을 하나 묶어서 갖다 줍니다. 노트 하나 사다가 그동안 썼던 느낌이에요. 그리고 한 권 줘요. 그래서 남자에게 감동 먹이죠. 그죠? 감동 받고 막 이렇습니다. 기쁩니다. 근데 다혈질 여자를 만나면 뭘 뺏어 먹을까? 약탈할까? 호시탐탐 노립니다. 그래서 다혈질 여성하고 사귄 거 한 2년 지나면 남는 것은 상처와 남는 것은 청구서예요. 청구서. 제가 이번에도 어떤 형제 한번 만났습니다. 그 다혈질 여성을 만나가지고 이게 그동안 데이트했을 때 썼던 돈을 그랬더니 진짜 정말이에요. 수천불을 쓴 사람이죠. 수천불. 한번 나갔더니 쇼핑을 했는데 한 번에 3천불, 4천불씩 했대요. 다혈질 이게 제정신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남는 건 청구서, 뭐 아버지한테 무지 혼났다 그러고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되게 그렇습니다. 뭐 좋은 거 하나도 없잖아요. 또 식사에서 상대를 초대할 때 배려해 줍니다. 뭘 좋아하는지 신경 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우울질 집사님 가정에게 신방을 놨더니 고기를 구웠더라고요. 웬일입니까? 그랬더니 지난번에 버섯을 드렸더니 다 남기셨더군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고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잘하는지. 저는 버섯도 안 먹거든요. 버섯 그러면 먹지도 않는데 그런 거 그래요. 근데 다혈질이 어떠냐면 버섯만 갖다 주고 안 먹으면 내 거다 그러고 지가 먹고 맨날 그래요. 여러분들 미국 가가지고 제가 다혈질 여성하고 한번 만났어요. 그 식사를 나눴는데 나한테 묻지도 않아요. 저는 저녁 집회는 그 집회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도시락을 싸오라 그럽니다. 저녁은 식사하니까 미국은 왔다 갔다 가는데 한두 시간 걸리고 점심까지는 그냥 같이 먹겠는데 저녁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은 찬양팀이 찬양하는 거 듣고 교회 맨 뒤에서 이렇게 도시락 먹어요. 스시 도시락을 먹거나 뭐 이러거든요. 주로 한식 도시락을 먹거나 도시락이 편하더라고요. 저녁에서 많이도 안 먹으니까. 그런데 도시락 싸오는 분이 저한테 묻지도 않았어요. 묻지도 않고 무슨 도시락 하나 갖고 왔더라고요. 내용이 뭐냐 했더니 그리스 음식이에요. 그리스. 알아요? 아테네에 있는 그리스. 그거 갖고 와서 뭐라 하냐. 웰빙 음식이래요. 그 나보고 먹으라는 거예요. 내 두 입 먹다가 토할 줄 알았어요. 나 세상에 그리스 나라만 들어봤지 그리스 음식을 처음 먹어봤거든요. 근데 그걸 먹으래요, 나보고. 그러면서 안 먹으니까 이러면 안 된다고 막 나에게 정죄하면서 이런 것도 안 먹고 이 웰빙인데 뭐 하냐고 그죠? 이렇게 사는 거 아니라고 밥맛도 없는데 용까지 먹고 내가 참 그 왜 그래요? 다혈질이에요, 다혈질. 우울질은 그러지 않습니다. 우울질은 뭘 원하십니까? 그리고 누구에게 묻고 들어가지고 배려해 줄 줄 압니다. 좋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쿠폰 같은 거 우울질 맨날 모읍니다. 그죠? 쿠폰이랑 쿠폰은 다 모아요. 그래가지고 뭐 영화 같은 거 볼 때도 2,000원에 보고 막 이렇습니다. 근데 다혈질은 다 보고 난 다음에 나도 있었는데 이럽니다. 맨날. 그죠? 그리고 까짓 거 몇 푼 된다고 맨날 이런 소리 말합니다. 사람이 쪼잔하게 뭐 이런 소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불량자가 많습니다. 신용불량자. 그래서 다혈질 여자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반항기가 있다니까요. 두 번, 세 번 듣고 난 다음에도 계속 이럽니다.
아주 그래서 피곤해집니다. 피곤해져. 거기다가 우울질은 눈이 높습니다. 눈이 높아요. 다혈질 여성들이 팍 한다 그 뭐 여성 잡지 읽을 때 아, 이 우울질들은 고전 문학 작품이 있습니다. 벌써 들고 다니는 수준이 틀려요. 이 다혈질 여성들은 여성 잡지, 쇼핑 가이드, 뭐 롯데에서 온 거, 신세대에서 온 거 그거 들치고 있습니다. 밤나. 그런데 그 우울질 여성은 내셔널 지오그래픽 뭐 이런 거 보고 그죠? 뭐 발레 공연 뭐 이런 거 보고요. 모차르트 음악 뭐 이런 거 음악만 나오면 다 합니다. 그런데 다혈질은 음악을 듣고 그거 뭐 고전이잖아 그러고 듣지도 않습니다. 내용도 몰라요. 모차르트가 누군지, 베토벤이 누군지, 뭐 차이코프스키가 누군지 하여튼 무슨 스키들 하나도 모릅니다. 그죠?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도 그 다혈질은 대충 먹는데 이 우울질들은 코스 음식 주고 미식하고 이 그릇 같은 거 예쁜 거 좋아하고 그래서 남자가 행복합니다. 그죠? 본인도 행복하고 우울질 나쁜 거 아니죠?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성으로서 우울질은 제가 볼 때 점수를 많이 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는 장점이었고 그러나 우울질은 결정적인 약점들이 많습니다. 첫째는 완벽주의자입니다. 그 perfectionist라고 그러죠. 모든 게 완벽해요.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도가 지나쳐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무지무지하게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죠? 스트레스. 그래서 본인이 스트레스 있을 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래서 비현실적인 높은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만족이 없어요. 웬만해가지고. 아무리 잘해줘도 만족을 모릅니다. 더 만족, 더 만족, 더 만족. 그죠? 거의 인격은 예수님 수준의 인격이 되길 원하고 돈은 카네기만큼 벌어오길 원하고요. 그 생기기는 장동구 같이 생기길 원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항상 불만이에요, 불만. 그 다음에 그 집에 놀러 가면요. 뭐 양탄자에 뭘 좀 흘리면은 손님은 안 주기도 없습니다. 막 신경질 팍팍 부리면서. 그죠? 그거 청소하고 있어요. 저를 가라 그러고. 그래서 기분 다 망쳐버립니다. 그래서 인기가 없습니다. 인기가 별로 없어요. 이런 자식 누가 좋아요? 안 좋아하죠, 그거. 인기가 없어요, 인기가. 속된 말로 하면 재수가 없어요. 재수가 없다고. 아, 다혈질 여성은 인간미가 있잖아요. 뭔가 푸수같이 놀더라도. 그죠? 뭔가 이렇게 도전도 해오고 재밌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다독거려주기도 하는데. 이거 반응이 없어요. 차갑고 다가가기 힘듭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리고 감정을 맨날 숨깁니다. 사기치는 것 같아요. 맨날. 그죠? 그리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거를 거의 싫어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리고 밤낮 끊임없이 신세 타령합니다. 원망 많이 해요. 자기 친구들이 모여서. 자기 무드를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웃기는 게 뭐냐면 다혈질은 말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정보를 알 수 있는데 말도 안 하고 자기 마음을 알아맞추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사랑하면 다 알잖아. 맨날 이런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 자기 생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억 안 하면은 2주 동안 말 안 합니다. 그죠? 말 안 하고. 그래서 결국 1년을 살면 반년 동안 말을 못 해요. 그죠? 이것 때문에 화가 나고 저것 때문에 화가 나고. 그 다음에 음식은 깔끔하게 잘해주는데 해주는 날이 몇 날 없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밤낮 굶고. 그래서 우울질하고 사는 남자들이 되게 삐쩍 말라가지고 힘든 인생을 살아갑니다. 거의 못 먹어서. 그리고 뭘 못해주면 항상 원한에 사로잡혀 있고. 누가 좋아요, 이런 자들. 그죠? 거기다 또 완고합니다. 집착할 정도예요. 규칙이 있습니다. 양념도, 양념통에 알파벳 순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순서대로 안 먹으면 뭐라고 막 그럽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우울질은 뭐든지 그래요. 방법이 하나뿐이 없는 줄 알아요. 하나뿐인 그 방법만 추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고지고대로 그대로만 안 하면 막 화가 납니다. 또 귀가 얇습니다. 우울질이 굉장히 귀가 얇아요. 남들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 듣습니다. 나중에 그대로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제가 이번에도 미국에서 경험했던 예요.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저는 하나도 그 상표를 모르잖아요. 저 잘 모릅니다. 청바지 상표는 저는 그 리바이스 하나밖에 몰랐어요. 뭐 요즘에 돌아다니는 거. 그랬더니 그 제가 처음 가가지고 이번에 에버크롬비 뭐 이런 걸 들어봤어요. 아, 그랬더니 누가 지나가더니 아이, 목사님 그런 거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뭐 좀 고급은 세븐진 뭐 이런 게 있더라는 거예요. 세븐진. 저는 뭐 그래서 아, 그런 게 있는가 보다. 세븐진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넘어갔거든요. 그럼 다혈질을 뭐냐 하면 아, 뭐 그거 한번 나도 갖고 싶다느니 뭐 누가 입고 있다느니 한번 돌아서 봐. 너 세븐진이 아니냐. 이래가지고 정보를 공유하고 자기 마음을 얘기를 해요. 나는 사고 싶다. 나는 그렇게 비싼 곳은 안 산다. 이렇게 마음이 확 확연히 드러난다고요. 그런데 우울질은 말 절대 안 해요. 누가 앉아서 듣고 있어요. 누가 앉아서 듣고 있어요. 그러난 다음 이틀 있다 보니까 세븐진이 입고 나타났더라니까. 이야, 정말, 정말 지겹지 않아요? 지겹지 않아? 어떻게 그런 인간이 다 있어요? 가만히 듣다가 그거다 싶어서 거기 가요.
그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겁니다. 우울질은 친구들 사이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신혼여행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제주도에 간다 그러면 제주도에 그 좋다라는 호텔 중에 하얏트 호텔이 좋다고 합시다. 뭐 친구끼리 몇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아, 제주도에 신혼여행을 가면은 제일 좋은 호텔은 하얏트 호텔이야. 뭐 이런 얘기를 주워 들어요. 그러면 그게 머릿속에 딱 입력이 되놓으면 그 다음에는 자기 남편 되는 사람한테 이렇게 요구합니다. 하얏트 호텔 가자고. 그러다가 이게 또 일정에 안 맞아서 딴 호텔 가잖아요. 그럼 평생 이걸 한으로 맺어요. 하얏트 호텔이 최고인데 왜 거기 안 갔어? 그죠? 내가 누군데 칼 호텔 가 이러면서 이제 칼을 간다고요. 칼을 가라.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귀가 얇아요. 귀가. 그러니까 뭐든지 최고는 그건 줄 알고 한번 입력이 되면 그게 변함이 없어요. 이건 남성들에게도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 우울질들은요 생각보다 신중한 것 같이 보이면서도 참 어리석은 행동을 많이 해요. 주변 사람들이 그 나쁜 정보를 주면은 그 정보가 딱 입력이 돼가지고 그 몰모트 같이 다른 사람에게 조종당할 가능성이 커요. 다혈질은 워낙 많은 걸 듣기 때문에 뭘 듣는지 자기도 몰라요. 그래서 항상 열린 마음이 있어요. 저게 유동성이 있고 관용하는 마음이 있고 어차피 정신이 없기 때문에 관용이라기보다는 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인간미가 있고 변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로 행복하게 살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러니까 이 우울질은 율법을 따르고 정신을 놓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그게 약점입니다. 약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니까 어떻겠어요? 항상 우울하죠. 그러니까 우울질이지. 우울해요. 좌절 잘하고 낙심 잘하고 좌절이 특기고 낙심이 은사고 그러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기대치를 낮추지 못해서 항상 불만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인간 살 때 항상 법칙대로 됩니까? 의외의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괴가 벗어나는 거. 의외의 요소와 더불어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그래서 밤낮 이렇게 계획 바뀌면 계획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럼 막 굉장히 괴로워해요. 왜 계획했던 대로 안 해? 왜 약속했던 대로 안 해? 그러니까 우울질은요 주로 평생 하는 일이 뭐냐면 약속 세우는 거, 계획 세우는 거 그것만 해요. 그리고 그거 어기잖아요. 그럼 그거 왜 어기냐 따지다가 세월 다 보내요. 약속 세우고 계획 세우고 그거 어긴 거 항의하다가 인생 반을 보낸다고. 얼마나 어리석어요. 다혈질은 어떻습니까? 어차피 약속도 잘 안 하고 계획도 안 세웁니다. 그냥 그때그때를 즐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신은 좀 없지만 나름대로 행복하고 또 약간만 좀 이게 정신 있는 사람을 만나면은 그죠? 서로 간에 행복할 수 있어요. 계획을 한 사람만 세우면 되니까. 그래서 남자가 좀 이게 용의주도 하고 그러면 다혈질 여성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별로 생각이 없는 여자이기 때문에 데리고 다니기 참 편해요. 그리고 또 아우 그러는데 반항 요것만 없으면 되거든요. 다혈질은. 근데 그것만 없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울질 여성들을 보면은 이런 거 잘 못하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죽고 싶은 마음이 있대요. 그래서 이게 자살률도 보면은 이 자살한 사람 가운데 우울질이 제일 많다 그러죠.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것이 낫다. 절대 그렇지 않은데 쉽게 좌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원한이 많습니다. 원한. 잊지 않으니까. 그죠. 좋은 것도 기록해야 되지만 좀 나쁜 거 기록 많이 하거든요. 그죠. 그때 내 생일 잊어버렸어. 뭐 이런 거 기록해 놓고. 과거 기록 잊지 못합니다. 와신 상담. 막나 그런 간 씻고 그냥 쓸개를 씻고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껌 씻고 뭘 하든 씹어요. 맨날 씹으면서 그냥 눈 감고 묵상하고 하나님 묵상하는 게 아니라 원한을 묵상하고 그럴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이것도 좋은 거 하나도 없죠. 약점. 이 약점으로 나가면 진짜 우울질만큼 피곤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는 반면에 동시에 약점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뭐 답은 다 나왔죠. 장점 가지고 일하면 되죠. 장점 가지고. 여기 지금 스스로가 우울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울질적인 요소들이 다 있죠. 그런데 장점을 살려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해야 될 일이 뭐냐? 기준을 좀 낮추십시오. 세상은 계획대로 다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아시죠? 계획은 계획일 뿐이에요. 그거 깨진다고 할지라도 너무 상처 입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높은 기준 갖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인간입니다. 인간은 범죄하고 실수하고 깨지게 돼 있습니다. 너무 높은 기준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 무슨 교회 개혁하자 이런 사람 가운데 우울질 많거든요. 너무 높은 기준을 갖고 있어요. 이제 교회가 무슨 천국인 줄 알고 무슨 뭐 목사나 장로나 집사님들이나 뭐 간사나 리더들이 거의 뭐 예수님 수준의 성자인 줄 알고 물론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근데 그런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좀 낮춰가지고 불쌍하게 주는 마음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읽었죠? 마태복음 7장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 가지고 그죠? 다른 사람들 정죄하지 말고
그 용의주도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사는 것으로 나아가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 우울지적인 자매들한테는 좀 푼수가 되라 그래요. 이 우울지적인 절대로 자기 약점을 안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그냥 머리 안 감은 모습부터 한번 나타나 봐라. 이제 그리고 수련회 같은 데나 성교 같은 데 가가지고 좀 제시간에 깨가지고 좀 이렇게 흐트러진 모습도 한번 좀 보여줘 봐라. 그 우울질들은요, 그런 모습을 한 번, 두 번 보여줘가지고 그게 익숙해지면 이 병적인 상태에서 좀 벗어나더라고요. 그죠? 푼수가 되라. 좀 실수도 하고. 실수하는 게 인간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심판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판. 야고보서 4장 12절 보니까 입법자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 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래서 우울질은 꼭 그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심판하려고, 판단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주보시켜야 돼요. 나는 재판관이 아니다. 오직 재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제 그거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울질은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감정의 기복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감정을 믿으면 안 됩니다. 진리를 믿으십시오. 그래서 내가 우울질적인 사람이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감정 믿고 판단하면 안 돼요. 내 감정은 망가진 감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망가진 계획이다. 그래서 주로 이성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내가 좀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남의 거 빌려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친구 세 명이 있는데 이상하게 나만 상처를 입어요. 두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내 감정은 망가진 감정이야. 옆에 있는 친구들 보니까 이 정도는 받아들이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맞을 거야 하면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기준으로서 움직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울질적인 사람들은요, 자기 기분이 업이 되면 굉장히 충만한 줄 알고 자기 기분이 다운이 되면 굉장히 그 침체에 빠진다고요. 근데 이런 사람일수록 뭘 붙들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 붙들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찬양 특별히 우울질이 많이 불러야 돼요. 너는 내 것이라. 그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감정은 그렇게 안 느껴져요. 항상 나는 버림받았어.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그죠? 이렇게 기분이 망쳐있는데, 아니에요. 기분 믿지 말고 뭘 믿어요? 진리의 말씀을 믿으라고요. 특별히 우울질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 비행기 조종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항상 자기 눈을 믿으면 안 된다고. 계기를 봐야 된다고. 계기 비행해야 된다고. 지난번에도 사고 났을 때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 모른다 그러죠? 어떤 때는 하늘이 땅이고 땅이 하늘인지 착각이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눈으로 볼 때 분명히 이쪽이 하늘이에요. 근데 땅일 수 있거든요. 자기 눈을 믿으면 사고 난답니다. 죽는다는 거예요. 뭘 봐야 돼요? 계기를 봐야 돼요. 내 눈으로는 위쪽이 분명히 하늘같이 보이지만 계기가 땅이라고 말하면 땅이에요, 땅. 그래서 조종사 훈련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계기를 믿으라는 거예요. 자기 감정과 감각을 믿지 말고 공중에서 가지고 막 돌아가면 감각은 혼돈이 온답니다. 다 틀려버린대요. 계기를 믿어라. 우울질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믿어야지 내 감정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몸 가운데 생화학적인 현상이 많음을 인식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우울질적인 사람은 그 호르몬의 현상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호르몬이 침체되고 우울하게 되게 만드는, 그러니까 용이 주도하죠. 그런 현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저는 뭐 이렇게 그 인지 심리학자는 아니지만 그런 요소들이 분명히 있다고요. 이렇게 만나보면은. 그러니까, 아, 나는 화학적인 요소가 많아서 그렇구나. 우리 사람마다 틀리잖아요. 남자들도 뭐 털이 많은 사람이 있고, 털이 하나도 없이 벗겨지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도 뭐 호르몬 현상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건 받아들이면서 자기 무드가 변화되는 거에 대해서 왜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 나는 그런 호르몬의 불균형 때문에 어떤 게 과다하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이런 무드가 오는구나. 그래서 인식하면서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쁜 거 묵상하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귀중한 존재를 깨닫고 설 줄 아는 거, 그 모습이 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울질에 있는 사람들 제일 중요한 거 유머 감각 개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밝게 하고 즐거운 얘기 나눌 줄 알고 하나님 말씀에 확신을 붙들고, 그래서 우울질은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암송할 필요성이 있어요. 찬송 많이 할 필요가 있고. 근데 우울질은 찬송 되게 안 합니다. 똑같은 거 자꾸만 하면 머리가 좋기 때문에 생각을 해요, 자꾸만. 왜 똑같은 걸 왜 여러 번 할까? 그죠? 그 다음 가사 다 생각이 나는데? 그러면서 안 해요. 다혈질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계속 찬양을 부르다가 자기도 모르게 은혜 받아요. 그죠? 근데 깊진 않아요. 되게 깊진 않아요. 우울질은 그게 한번 깨지기 시작하면 파워가 나타나죠.
우울질의 대표적인 사람 모세입니다. 모세. 그죠? 모세 같은 사람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됐습니까? 모세. 우리 한국의 그래 지도자라고 친다 그러면 옥하는 목사님 이런 분이 우울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니까 감당하고 한 시대를 움직이는 그런 어떤 그 카리스마가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울질은 잘 다듬을 때 능력 있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다듬을 때. 여러분 잘 다듬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울질적인 기질로 불러주셨습니다. 어떤 자매들은 하나님 마음 품고 좀 넉넉한 마음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된다 그러면 최고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자기 감정 지지 마십시오. 그죠? 하나님의 진리의 약속의 말씀 붙드십시오. 그럴 때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용의 주도함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깔끔하고 정리정돈 잘하고 또 망가지는 거 없이 모든 거 선을 잘하는 거 되게 좋은 겁니다. 근데 약점이 있습니다. 완벽주의에 머물러서 율법주의자 같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높은 기준 때문에 차갑고 인간미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설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마음 품으면 이 우울질은 다 해결될 버립니다.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섬기는 종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종들을 믿음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가운데 세워지는 은혜의 종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하나님 영광 세워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의 종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기질로 불러주셨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에게 우울질적인 기질을 주셔서 또 깔끔하고 정리정돈 잘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정리하지 못하는 것을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걸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잘못 사용되면 남들을 정죄하는 완벽주의자가 될 수 있고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고 정말 인정도 없고 차가운 그런 인기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완고해지고 쉽게 우울해지고 좌절과 낙심하는 그런 부정적인 요소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내 감정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기준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특별히 불쌍히 여기는 아비의 마음과 어미의 마음 갖는 하나님의 마음 갖는 종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총신대학교